자, 여러분, 이제 2023년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6번 치러집니다. 물론 이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치러지는 시험에 좀 더 많이 응시를 하시고 뭐 학기 중에 응시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건 자격시험입니다. 시험지는 두 종류죠.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사실 기본은 초등생용 아닙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화를 치게 됩니다. 자, 심화 시험지를 가지고 자, 60점 이상이면 3급이고요. 70점 이상이면 2급이고 80점 이상이면 1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한 번에 50문제씩 출제가 되죠. 뭐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 널널하십니다. 50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은행 방식입니다. 계속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기출문제도 벌써 이제 62회나 치러졌으니까 아주 풍부하죠. 그 단원간의 비중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대사라고 하는 것이 선사시대, 청동기, 철기, 뭐 그다음 이제 구석기, 신석기 여기하고 그다음 이제 고조선과 초기국가하고 그다음 이제 삼국시대, 그다음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여기가 바로 이제 한국 고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57회부터 62회까지 6번, 그러니까 22년도에 치러진 6번의 시험에서 요걸 이제 분석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자, 여기서 이제 토탈에서 55문제가 나왔습니다. 55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해마다 9문제씩 나왔고요. 딱 한 번 10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9문제씩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시대순이기 때문에 1번부터 9번까지가 보통 1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중세사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시대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6번의 시험에서 토탈 5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8.33문제. 그러니까 뭐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9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합쳐놓은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요 3단원이 제일 부피가 크죠. 제일 부피가 크고 원래 이제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6번의 시험에서 토탈 5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5문제, 9문제 나올 때도 있고 10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4단원이 이게 한국 근대사, 여기가 이제 개화기죠. 흥선대군의 등장부터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을 때까지, 자, 요때가 바로 이제 한국 근대사인데요. 여기는 40문제, 6.67문제,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7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7문제 나올 때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는 봤더니까 6번의 시험에서 정확하게 36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6문제씩 출제가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어떤 해차는 5문제 나온 해차도 있고 또 어떤 해차는 또 7문제 나온 해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현대사 22년이 기존의 20년, 21년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대사. 현대사에서 지금 22년의 경우에는 6번의 시험에서 3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67문제,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6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6문제 나올 때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현대사를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사가 저 제일 뒷부분이기도 하고 현대사 실제로 공부해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사를 그냥 이제 건너뛰고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자, 현대사 건너뛰시면 1급은 어렵다. 1급은 어렵습니다. 그냥 현대사 그냥 통째로 찍어가지고는 1급 받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습니다. 요 기타는 뭐냐면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요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세시풍속은 한국사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세시풍속 같은 게 한 두세 번 치면 한 문제 꼴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역사 속의 지명, 어디다 넣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시대 통합 문제. 그것도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상의 시대가 통합된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어디 넣을 데가 없어갖고 이제 기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랬더니까 이게 26문제. 회당 한 네 문제 정도씩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 1급이나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학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입니다. 또 50문제다 보니까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는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능검이 1급 받기는 쉬운데 90점이나 95점 이상 초고득점은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한능검 콘텐츠가 이렇게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개념편은 이제 뭐 한능검 95점 이상 받는데 필요한 A부터 Z까지 요걸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개념편이 되겠습니다. 개념편은 63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리뉴얼이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거든요. 2월과 3월에 개정판이 책도 강좌도 이제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플이 있습니다. 더 심플은 이거 촬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밖에 안 된 강좌입니다. 더 심플은 이제 이렇게 메가북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판된 아주 이제 얇은 책입니다. 일종의 이제 요약당이죠. 요약정리죠. 요약정리. 효율성을 나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정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출은 이렇게 이제 400제가 있습니다. 23년 1월 달에 출간이 됐고 강좌도 지금 현재 전부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50문제짜리 모의고사면 조금 헤비해요. 이게 뭐 점수제면 정말 한 문제로도 더 맞으려고 목숨 걸고 공부할 텐데 한능검은 사실 이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50문제짜리 모의고사가 너무 이제 저희 출제하기도 힘들고 해설 강의 촬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매 시험 한번 칠 때마다 하프 모의고사가 하나씩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된 모의고사는 삭제하고 항상 하프 모의고사는 4회 정도를 묶어서 이제 강좌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첨부 파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한능검 콘텐츠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점수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2주에서 3주 잡고 이제 공부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라 일단 뭐 신청 먼저 해놓고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구하는 게 2급이죠. 2급. 단기 2급을 목표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정리는 더 심플로 충분할 것 같고요. 더 심플하고 기출 400제로 제가 이제 정말 보수적으로 2급이라고 써놨지만 1급 무조건 나옵니다. 1급. 시간은 대충 2주에서 3주 필요합니다. 하루 2시간씩 시간 투자하시면.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1급을 받아야 된다. 또는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처럼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1급이 아니고 더 고득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무조건 목표 점수가 95점 이상인 거지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개념편, 기출 400제, 그 다음 이제 막판에 하프 모의고사까지. 요 분들은 이제 무조건 90점 이상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뭐 1급만 대충 받으면 돼요. 또는 뭐 저는 뭐 2급만 받아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더 심플과 400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걸로.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하신 분들 또는 이제 뭐 공무원 한국사 공부를 공무원 시험 한국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1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나서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습니다. 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와 담벼락을 쌓고 살던 분들이죠. 뭐 그런 분들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조금 우습게 보시다가 좀 낭패를 당하시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절대 만만히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본인 베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하신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2주 잡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나는 순수 이과들이다. 자, 나는 예체능 쪽이다. 난 또 해외에서 좀 오래 살다 왔다. 이런 분들은요 겸손하게 정말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씩 3주는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요 메가스터디나 메가공무원에 저희 한능검 콘텐츠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칠 때마다 하프 모의고사 각종 어떤 무료 강의도 많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책 한 권만 장만하시면 거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저와 함께 고사보와 함께 2주에서 3주 각 잡고 준비해서 빨리 따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